we go, losing self-control. I keep telling myself, but I don't wanna let you know. Is this what we become? 안녕하세요. 문화무승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등살 빼기 운동을 같이 해보실 건데요. 등 부위 중에서도 골고루 자극을 시키지만 들어올리는 동작으로 체중을 버티기 때문에 버티는 동작이 위주라서 등의 척추 주변 근육을 많이 튼튼하게 강화를 시켜주실 수 있고요. 울퉁불퉁한 등보다는 슬림하게 탄력을 만들어주는 등 운동을 해보실 거예요. 그럼 같이 해보실게요. 자, 먼저 매트에 배를 대고 엎드려 누우실 거고요. 초급자 용이기 때문에 동작 자체가 많이 난이도가 있거나 어렵지 않으세요. 혹시 하다가 허리를 많이 쓰는 분은 배 아래 두꺼운 쿠션이나 이불을 받쳐서 말아서 해주시고 들어갈게요. 자, 앞으로 나란히 하신 상태에서 엉덩이 사이를 힘을 조여주시고 다리는 골반 넓이 살짝 벌릴게요. 하체는 바닥에 본드치를 했다 느끼시면서 고정을 하고 후 내쉴 때 상체만 쭉 하고 들어 올릴 거예요. 몸의 앞쪽은 스트레칭 되는 기분으로 앞쪽을 늘리고 뒤쪽에 기립근에 힘을 주시면서 몸무 턱이 들리지 않게 턱 당기면서 마실 때 내려오시면 되세요. 자, 15번을 해볼게요. 준비. 다 같이 내쉬면서 하나. 마시면서 내려놓고 둘, 아래로 셋, 마시고 넷, 아래로요 다섯, 코로 마시고 여섯, 일어난다고 해서 배를 빵빵하게 내밀면서 바닥에 내리시면 안 돼요. 일곱, 후 하는 순간 배도 힘을 딱 넣어주면서 마시고 여덟, 뻐근해지기 시작하는 등허리에 집중해보세요. 마시고 아홉, 아래로 열, 엉덩이랑 복근의 힘을 더 많이 받쳐주면서 열하나, 호흡 마시고 열둘, 등에서 허리로 연결되는 지점 라인이 더 콜라병처럼 잘록해 보이게 해주세요. 후. 자, 이제 두 개만 힘내볼게요. 넷. 허리가 아플 때까지는 높이 들지 않으셔도 돼요. 마지막. 3초 버텨볼게요. 셋. 둘. 하나. 그대로 내려갈게요. 편하게 누워서 호흡을 한번 내쉬어주세요. 자, 우리 두 번째 동작은 약간 상체 몸통을 회전을 시켜주셔서 날개축지 뒷부분까지 자극이 되도록 해볼게요. 자, 하체는 고정 똑같이 가시고 양손은 뒤통수 살짝 붙여주셔서 팔꿈치 바닥을 터치해 주실게요. 엉덩이 조여주시고 후하고 내쉴 때 상체 들어서 한쪽 팔을 옆으로 쭉 하고 겨드랑이랑 날개뼈 뒤가 조여질 때까지는 팔을 밀어낼게요. 다시 마시는 숨에 손 터치하면서 상체를 내려주셨다가 또 내쉴 때는 반대쪽으로 팔을 쭉 뽑아내면서 시선도 멀리 가는 손을 따라가시면 돼요. 자, 20개 들어갈게요. 엉덩이 조이시고 준비. 왼팔부터 하나, 마시고 둘. 높이는 너무 허리 꺾으면서 많이 올라오지 않을게요. 천천히. 네. 코로 마시고 다섯, 마시고 여섯, 다음 일곱, 아래로요 여덟, 올라갈 때 승모근하고 목이 짧아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아홉, 코로 마시고 또 열, 마시고 열 하나, 다운, 열둘, 마셨다가 열셋,
돌아오고요. 14. 뜨거워지거나 몸에 따끈따끈 열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등허리 뻐근한 느낌이 계속 오고 있어요. 후. 자, 네 개만 더 해볼게요. 7. 다운. 8. 마시고. 9. 마지막 10. 네, 그대로 내려오실 거야. 다시 호흡 정리. 숨쉬기 하고. 많이 등허리가 약하신 분은 중간중간에 휴식을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개수 반복 다 하시고 아기 자세로 스트레칭 중간중간에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마지막 동작을 해보실게요. 자, 다리 골반을 위해서 발가락을 바닥에 콕 찍어서 세워 놓으시고요.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뻗고 상체를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 내려가지 않고요. 후 하고 내쉴 때 팔꿈치를 구부려서 옆구리 살을 팔꿈치로 꽉 하고 조이듯이 구부리시면 돼요. 마실 때는 앞으로 나란히 피시면 되고요. 자, 허벅지에 힘 주셔서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하체까지 힘을 딱 주세요. 준비. 내쉬면서 하나. 마시면서 나가고 둘, 겨드랑이 힘을 끌어내리면서 마시고 셋. 턱 너무 들리지 않게 넷. 마시고 다섯. 기립근뿐만 아니라 마시고 여섯. 겨드랑이 뒤쪽, 등 뒤쪽 브래지어 라인까지 울퉁불퉁하지 않게 등살을 매끈하게 정리해주세요. 마시고 아홉. 코로 마시고 열. 다섯 개만 더. 하나. 들이마시고 둘. 이제 세 개 더. 셋. 쭉 마시고 넷. 자, 마지막 다섯에 힘 조이고 조이고 그대로 내려놓으실게요. 자, 다리를 골반 날개는 그대로 힘만 풀어주시고요. 가슴 옆에 손바닥을 짚고 쭉 한번 밀어 올려서 엉덩이에 뒤꿈치를 앉아서 팔 한번 쭉 늘릴게요. 가볍게. 등부터 허리 뒤쪽까지 스트레칭 시켜주세요.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한 번 더 엉덩이 눌러주세요. 그대로 동그랗게 척추를 말아서 올라오시면 되고요. 앞을 보고 앉아주시고 앞바 다리 편안하게. 자, 양손 깍지를 껴주시고요. 스트레치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손바닥을 위로 쭉 밀어낼게요. 이때도 목이 따라 올라가지 않게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한번 쭉 가고요. 이때 깍지 낀 손바닥 힘으로 쭉 한번 늘려주시면 왼쪽 옆구리 뿐만 아니고 등과 겨드랑이 팔뚝까지 스트레칭이 더 많이 돼요. 시원해지는 느낌에 집중. 자, 마시면서 올라오고 마지막 반대쪽도 후 쭉쭉쭉쭉쭉 늘려주세요. 더 많이. 깍지 낀 손바닥까지 밀어내쉬면서 오른쪽 옆구리, 등, 팔뚝, 겨드랑이까지 더 시원하게. 좋아요. 그대로 올라오시고 그대로 거기서 내쉴 때 배꼽 보면서 깍지 낀 손을 앞쪽으로 쭉 한번 잡아 당겨주세요. 내 몸으로 알파벳 C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시선 가볍게 턱을 당겨 배를 바라보시고요. 복부에 쪼여주는 당기는 힘으로 등과 허리를 팽팽하게 더 뒤로 밀어내세요. 뒤로 꺾어놨던 등허리를 스트레칭. 다시 머리로 만세 올라갔다가 양손 풀어 내리시고요. 가볍게 목과 어깨 긴장 풀고 목이 뻐근하시면은 목 돌리기 살짝 가볍게 해주시면 되세요.
자, 어떠셨어요? 등 운동이 많이 되셨나요? 허리가 상체 체중이 실려있기 때문에 많이 약한 분은 꼭 복부나 가슴 아래에 쿠션이나 높이, 이불 또는 베개를 받쳐서 해주시고요. 무리가 되지 않는 선까지만 횟수 반복해주시고 가능하신 분은 3세트 정도 꼭 해서 예쁜 등 라인 만드실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